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열어가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9페이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날 저물 뒤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따라 예수를 내리시니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니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그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소서. 종들이 듣겠나이다. 그 말씀 들릴 수 있도록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에 담지할 수 있도록 마음문 열어주시되 삶으로 접목하고 심고 가꾸어 하나님 앞에 영광 이룰 수 있는 거룩한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에는 풍랑을 만나 공경에 처한 제자들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풍랑 가운데서도 그들이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 배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 예수님을 깨워 목숨을 구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에도 종종 죽을 만큼 광포한 폭풍이 휘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나로 어찌할 수 없고 내 상황을 컨트롤할 수 없을 만큼의 폭풍이 찾아오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폭풍 가운데도 여전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과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구해내주실 구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종종 배가 침몰하려 할 때에 배의 선장이 가장 먼저 내리라고 지시하는 것이 있다 합니다. 그것은 무거운 짐을 버리라는 명령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오랜 항해 끝에 꼭 전달해야 할 물건일지라도 파선의 위기 앞에 사람 목숨보단 귀하지 않아서일 것입니다. 또 비행기가 사고를 당할 때에도 가장 먼저 버릴 것이 있다면 그것은 연료라고 하는 것이랍니다. 수만리를 가야만 하는 비행기일지라도 사고의 위험 앞에 연료는 오히려 폭발의 위험성만 가중시킬 수 있는 것이어서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숙련된 어부들이었고 각자 저마다 배의 안전을 책임지는 선장들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풍랑을 만난 그들의 우선순위는 무엇보다 먼저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었고 그들의 최종 선택은 주님을 깨우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어난 주님을 통해서 풍랑이 잠잠해지는 것과 자신이 안전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종종 우리 삶의 항해 가운데서도 잊지 말고 잃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아마 이와 같은 교훈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오늘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교회의 사역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삶의 우선순위와 최종 선택을 주님께 두고 항해하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귀한 깨달음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요, 목적을 잃지 않고 지나게 하심입니다. 오늘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하셨습니다.
여기 사건이 일어난 시점을 살펴보니까 그날 저물 때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하루의 모든 사역이 마쳐질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루 일과를 마친 제자들에게 다시 갈릴리 호수 저편으로 건너갈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왜 이러한 요청을 하셨을까? 또 그러한 요청에 의해서 일어난 변화는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을 주목해서 보면 한 가지 단편적인 변화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제자들과 따르던 무리들이 갈라지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3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라 그랬어요. 여기 무리를 떠났다라고 하는 표현, 무리와 분리되거나 결별하거나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과 무리들이 뭐가 다른가라고 합니다. 어피 생각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을 거예요. 하나는 제자들이고 하나는 무리들일 수 있겠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이 제자들과 무리들을 좀 구별하여서 대우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 오늘 본문의 앞에 기록된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를 들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보면 주님께서 모든 이 따르던 이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만 해석을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무리들과 제자들이 뒤에 엉켜 있을 때 제자들에게 명하시기를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띄워 건너갔더니 제자들과 무리들이 나뉘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소개하는 거죠.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구별하여 나누시는 걸까? 엄밀히 말하면 가는 길이 달라서고 목적하는 바가 달라서일지 모른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요, 이 주님의 명령에 제자들이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따로 주님을 모시고 가게 되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의 삶과 운명이 목적이 이끄시는 대로 변화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무리와 제자들이 어떻게 가는 길이 달랐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 무리들은요, 주님을 따르긴 하되 주님과 늘 항상 함께 하지는 않는 이들이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교회가 부흥할 때, 목회자가 자신들을 잘 해줄 때 따르는 분들은 무리들입니다. 죄송하지만 이 무리들은요, 주님을 따를 수는 있지만 끝까지 함께 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반면에 제자들은요, 주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대우하시든가지 끝까지 따르는 것이 제자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무리들은 주님을 좋아서 따르고 주님을 통해서 얻을 것이 있어서 따르지만 제자들은 그렇지 않아도 주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그들의 삶이 변화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목적이 이끄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목적이 이끄는 삶, 가는 길이 다른 삶은 어떤 걸까요? 그것은 내가 내 삶을 컨트롤하거나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목적이 나를 이끌어가게끔 믿음으로 따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놀라운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은 하버드 대학에서 목적이, 다시 말하면 꿈이 사람의 인생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낸 적이 있대요. 그리고 사람이 저마다
상정하고 있는 목표치에 따라서 어떠한 삶의 변화의 패턴인가를 연구한 적이 있대요. 그때 사람들은 네 가지 지표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목표가 없는 사람들. 약 27%에 해당한대요. 또 목표가 있긴 한데 희미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60% 정도 된다. 그리고 목표가 있대. 단기적인 목표를 가진 사람이 10%가 있고 장기적인 목표가 있는 사람은 3%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뚜렷하고도 장기적인 목표를 가진 사람의 삶의 변화를 살펴봤더니 25년이 지나자 엄청난 결과를 각 분야에서 자기가 맡은 일에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되었다. 이 장기적이고 확고한 목표를 가진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더랍니다. 그것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착실히 스텝을 밟아가며 삶을 변화시킨다는 특징.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조사해보니까 꿈꾸며 사는 차원이 아니라 오히려 꿈을 품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꾸는 것과 꿈을 품는 것의 차이가 뭔가요? 그것은 그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꿈꾸는 사람의 꿈은 여전히 주체가 나일 수 있는데 꿈을 품고 가는 사람은 오히려 자신에게 꿈을 부여한 일에게 믿음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는 상황에 따라 반응할지 모르지만 후자는 믿음에 따라 반응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그 사람됨을 바꿀 수 있다. 사람이 좀처럼 바뀌지 않는데 그 목적이, 그 꿈이 그 사람을 바꿔가더라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주목할 것은 뭐냐면 제자들이 오늘 풍랑을 만나고 바뀌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삶의 노를 자신이 젓고 이 난국을 헤쳐가려 하지 않고 오히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의지하였다. 그리고 주님께서 잠잠하게 하시고 고요케 하신 것을 보고 믿음을 얻기 시작하겠다. 여러분, 목적이 이끄는 삶,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어떠한 결과에 이를까요?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결국이 선함으로 종교를 짓게 된다. 그것은 내가 주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이 이끌어가는 삶으로 변화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적을 잃지 말고 주님을 따라가서 건너편에 이를 수 있고 저 천국에 닿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변화는 안식을 잃지 않고 지나게 하십니다.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여기 아이러니하게도 죽을 만큼 커다란 광풍, 풍랑, 위기 앞에 주님께서 오히려 주무시고 계심을 명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항해와 조업의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주님은 주무시고 계시다. 여러분, 이쯤 되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일부러 주무시는 척하거나 아니면 아예 골아떨어지신 경우에 아마 전자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욕바로 가서 다시스 행 배를 타고 이 배의 가장 아래층에 내려가서 잠을 청했던 요나와 비슷한 케이스예요. 그죠?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 제비를 뽑아서 지목할 때만 겨우 일어나는 그런 상황인데 주님의 행선으로 가서는 요나의 상태와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정말로 주무시고 계셨던 걸까요? 만약 누가 좀처럼 깨워도 일어나지 않을 만큼 골아 떨어지셨다면 저는 이것은 무감각한 것이라기보다는 무지막지한 축복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은직슨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기 때문에 이것은 바꿔 말하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은 하나님 주신 안식을 놓치지 않으셨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잠은요 쉼을 줘요. 또 잠은요 꿈을 줘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쉼과 꿈을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과연 이런 상황에서 잠을 주무시는 것이 합당한 걸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적어도 위기 상황 가운데서는 리더여셨던, 보스와 같았던, 머리 되셨던 주님이면 깨어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교회적 상황으로 바꿔보면 우리의 몸된 교회가 주님이 타고 계신 그 배와 같았다면 여러분, 교회의 리더라는 사람들이, 직분자라는 사람들이,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위기 앞에 잠들어 있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뭐 잠들어 있다는 표현이 좀 과하면 가만히 있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다고 생각하세요? 나쁘다고 생각하세요? 오늘 성경의 말씀을 빌리자면 그게 더 좋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위기에 처했고 풍랑이 거세서 막 요동을 치면 중심을 잡아야 할 리더들이 할 일이 뭘까요? 가만히 있는 거. 요동하지 않는 거. 오히려 그것이 배를 난파하지 않도록, 오히려 그 배에 안전함을 위해서 요동하지 않고 가만히 있고 아예 잠들어 있으면 더 좋겠다는 말씀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예수님의 경우를 한번 살펴봐요.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그랬어요. 여기 우리가 주목할 건 예수님이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는 거예요. 배에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셨다라고 하네요. 여기 고물이 어디냐면요, 배 앞머리를 이물이라고 해요. 고물은 배의 뒷머리예요. 그리고 이 고물에는요, 어김없이 다시라고 하는 것이 내려지는 곳이에요. 여러분, 배가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는 파도에 휩쓸려가지 않기 위해서 장착하는 장치가 하나 있는데 그게 다시라는 거예요. 큰 쇳덩어리 있잖아요. 그것을 고물에 메어서 내어달리면, 그래서 그것이 땅에 닿아 있으면 아무리 풍랑이 쳐도 좀처럼 뒤집어지지 않아요. 어쩌면 주님은 그 고물을 꽉 부여잡고 베개를 베고 잠을 청하고 계시지 않았나 하는 주님마저도 요동하시면, 주님마저 들레시면 이 배는 결국 난파할지 몰라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배의 중심을 잡고 요동하지 않도록 배를 꽉 붙잡고 계셨던 것일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의 삶에도 종종 위기와 풍랑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쉽사리 요동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말씀하시진 않아도, 주무시는 것 같아도 어김없이 주 예수께서 우리 삶의 닻을 깊이 내리시고 우리의 배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이 나라를 꽉 붙들고 계시니 아닐까라는, 불평하며 깨울 일이 아니라 깨닫고 감사해야 할 일임을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 은혜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을 결코 풍랑 가운데 뺏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심으로 쉼을 얻고 나음을 입어서 주님과 함께 귀한 복음의 사역 감당할 수 있는 지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변화는 평강 잃지 않고 지나가게 하십니다. 39절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그랬어요. 여기 제자들의 성화에 깨어 바람을 꾸짖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분은 안 계셔요? 거센 풍랑 앞에 휘몰아치는 파도에 대해서 명하시는 거죠. 잠잠하라 고요하라. 근데 귀가 있는지 이 파도가 그걸 듣고 잠잠하고 고요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샥,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뭐 더러 선지자들 가운데는 마법과 요술과 같은 기적들을 행하는 이들도 있었고 예수님조차도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걸 눈으로 봤지만 수십 년 동안 물질하며 살았던 이 어부들에게, 뱃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광경은 정말 있을 수는 없는 일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를 통해서 그들이 깨달은 것이 있으면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바라시는 주님을 다시금 새로운 눈으로 인식하게 되었을 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주님께서 잠잠하고 고요치 않았던 풍랑을 대하여 명령하셨고 또 말씀하셨는데 그 표현을 보니까 꾸짖었다라는 표현을 써요. 꾸짖었다. 그런데 어쩌면 제자들에게는요, 그것이 바람을 꾸짖은 게 아니라 자신들을 꾸짖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돌이켜 해봤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 풍랑과 경랑 앞에 잠잠하지 못하고 고요하지 못한 자신들을 꾸짖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히려 삶의 경랑 속에서 잠잠할 수 있고 고요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 신앙인의 미덕이 아닐까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힘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힘이 그들 안에 있어서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구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야, 너는 어떻게 위기 가운데 그렇게 고요할 수 있어? 너는 이 위험천만한 상황 앞에서 어떻게 잠잠할 수 있어? 너 다시 보는 거야. 정말 대단하다. 그때 여러분 한마디만 고백하면 돼. 내가 아니야. 나를 붙드시는 주님 때문이야. 그 고백 하나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고 복음과 전도의 문도 열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사랑 장로교회가 이 경랑과 풍랑 가운데서도 잠잠할 수 있으면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힘은 주님 안에 역사될 줄 믿습니다. 요새 몇몇 성도님들이 교회가 걱정되신지 저한테 전화를 자꾸 하셔요. 그리고 불안한 듯 쳐다보시고 안쓰럽게 여기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잠잠하려고 고요하려고 무지애를 씁니다. 그리고 때때로 제가 생각해도 야,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잠잠하고 고요할 수 있는 거 주님 믿어서겠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가끔 교회에 이상한 기류가 이렇게 보여지면 조금 염려스러운 눈으로 불안불안하며 바라볼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제 아내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뭘 그렇게 예민하시냐고. 물론 목회가 예민해야죠. 그렇죠? 세밀해야 되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풍랑과 위기 가운데서 잠잠할 수 있는 것, 고요할 수 있는 것이 누구 때문인가 라고 하는 거죠. 오늘 바람을 꾸짖으시며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잠잠하고 고요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신앙의 힘이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을 통해서 얻는 힘일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만물의 주인이심을 깨달을 때 더 놀라운 능력이 가미될 것이고 그런 주님을 믿고 따르고 신뢰할 때 환경과 여건에 휘둘리는 나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변화시킬 나로 부름받게 된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할 때에 오늘 우리의 삶을 평정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다시금 발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과 함께하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 될 것이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임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진정한 평안은 편안함의 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불안함을 극복하고 나아갈 때 주어지는 것임을 또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기억할 것은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한 배를 탄 사람들이고 그런 주님께 우리의 키와 닷을 맡겨드릴 때
우리의 항해는 평안을 얻을 것이고 주님과 함께 저편 저천국으로 건너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 삶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주님 안에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복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대 유대 전승에 의하면 어느 날 다윗 왕이 보석 세공인을 불러다 놓고 다음과 같은 지시를 한 적이 있답니다. 너는 나를 위해 반지를 하나 만들어라. 그리고 내 마음에 새길 만한 글을 거기에 새겨 넣으라. 새길 내용은 내가 승리를 거둬 기쁨을 억제하지 못할 때나 반대로 내가 절망에 빠져 낙심하려 할 때에 모두 적용될 말씀을 적어오라 라고 하는 명이었습니다. 명을 받들던 보석 세공인은 참으로 어려운 난제를 만났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 같은 작은 반지에 같은 많은 의미를 담을 글을 새겨넣는 것이 어려울 것이고 또한 정반대 상황에 모두 부합할 하나의 말씀으로 귀결하는 것조차도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보석 세공이라면 어떻게 이 난제를 극복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당시 보석 세공이는 고민하기보다 고생하기로 마음먹고 우선 아름다운 반지를 하나 만들어냈답니다. 그리고 그 부합할 말씀을 찾기 위해 당대 지혜로운 납비들을 다 찾아다니기 시작했는데 좀처럼 그가 답을 얻지 못하자 한 납비가 지혜가 많다는 솔로몬에게 가서 물어보면 어떻겠까요? 라고 조언해줬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자를 찾아가서 2차 저차 얘기했더니 솔로몬 왕자가 하나의 글귀를 알려주더랍니다. 그래서 그 반지에 새길 글귀는 바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글귀였다. 그리고 이유를 달기를 왕께서 승리의 순간 이 글귀를 보면 자만심을 내려놓을 것이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이 글귀를 보면 이내 표정이 밝아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이 일로 인해 보석 세공인은 위기 가운데 기회를 얻게 됐고 다윗 왕으로부터 큰 상급을 얻게 되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문제 해결의 열쇠가 내게 있지 않고 주께 있음을 깨닫고 주님 주신 말씀으로 닻을 내리고 또 믿음의 항해를 하면 반드시 주님 명하신 저편으로 건너가며 저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항진케 도와주시되 폭풍 가운데도 유동치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께 의지하여 주님의 말씀 따라 행할 때에 모든 것이 평안하며 강건하여지는 놀라운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한 주간도 말씀에 의지하여 닻을 내릴 때 주님 폭풍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유동치 않을 견고함으로 지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